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신앙의 어떤 고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배워가야 되는데 도무지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생각이나 고민이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고민 대신 신앙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틀어지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심각한 변질과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번영의 결과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올바르다는 그런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돈과 믿음은 비례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 그런 믿음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영적 타성에 빠져버리면,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리면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반복되지만 그 속에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속에도 물론 처음에는 감동이 있고 흥분도 있지만 결국은 점점점 더 나쁜 영적인 습관에 익숙해지면서 그러면서 본질적인 생명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어떤 타성에 젖어버리는 그런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요 복음의 진리를 지켰고 이단의 사상을 축출해낼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이 첫사랑이 뭐냐? 이 첫사랑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영혼이 거듭났을 때 은혜 받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놀라운 그런 가치관의 변화,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의 변화요, 십자가 사랑에 대한 눈이 열리는 그런 체험이고 그러한 감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 이 감격,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타성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메말라 터지고 고갈되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는 게 없어요. 허장성세의 신앙이에요. 껍데기는 근사한데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의 피상성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속을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 생활에 만족하면서 참 신앙의 실체를 맛볼 길이 없어요. 은혜를 체험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상하게 변형되고 변질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갈망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은혜에 목말라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점점 신앙이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에 익숙해지고 타성에 빠지고 젖어들기 시작하면 특징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말씀이든지 사모함이 없어져요. 말씀의 입맛이 떨어지면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남은 것은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껍데기 추상적인 이론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영적 삶에서 타락보다도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서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코로나 거치면서 수많은 신자들이 믿음의 열정과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신앙의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떠나든지 아니면 타성에 젖은 채로 영혼 없는 신앙생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얻고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을 떠나서 이렇게 나가서 울어요. 만감이 교차했겠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 앞에서 시몬을 붙잡아 놓고 곡물을 그들의 그릇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돈도 그 속에 넣어서 되돌려주면서 이렇게 형들을 떠나보내요. 아버지의 소식도 들었고 베냐민 동생의 사랑하는 동생의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 이제 형들은 그 위에 양식을 싣고 나귀를 타고 나귀 양식을 싣고 귀환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속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양식 싣고 이제 형제 시몬을 남겨두고 가나안 땅으로 헤브론을 향해 갑니다. 이 한 달 정도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길이에요. 가던 도중에 여관에 들려서 나귀에게 먹이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웬일인가 이 속에 돈다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형제들이 정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게 웬일이냐,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고 그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요. 도둑놈이 재발절이다고. 애굽은 자기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세상 말로 그 땅은 얘기만 들어도 재수가 없어. 군에서 고생한 그 사람들이 그 군부대 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넣는다고. 애굽을 향해 오줌도 안 넣는데 이 애굽 땅이 끌려왔어. 애굽 땅이 끌려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냐면 총리가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지금 작당을 했다. 그렇게 본래 의심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이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그때서야 위기의 상황이라고 느낀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긴 기록 속에 요셉의 형제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거나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러한 선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들의 입에서 마치 불신자들이 마치 신앙에 오래 이렇게 캐캐 묵었던 사람들이 그때에서야 아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요. 그것도 왜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 불렀을까? 지금 자기들의 양심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요. 요셉에 대한 일이 있잖아요. 그 과거가 있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돈을 돌려줬는데 죄책감에 사로잡힌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엄청난 두려움이 된 거죠. 끝까지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린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겁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이러면서 탄식을 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 생활하든 감옥 생활하든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그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의지하며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해도 이것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계획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전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을 오해하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그들이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왠지 익숙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설교도 하고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삽니까? 전능하사 이 세상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그 신앙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모든 종교를 동원해서 이 세상 속에서 보상받고 부귀, 영화, 안녕, 천하, 태평을 누리는 것을 기대해요. 그것을 종교를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에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위대함은요, 가장 큰 위대함이 뭐냐면 신앙,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요. 실천적인 위대함보다 먼저 분명하고 똑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온전히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쯤 온전히 변화될까요? 그래, 어떻게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고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더니 많이 변화됐던가요? 얼만큼 변화되셨어요? 지금처럼 내가 자신이 변화되는 속도라면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만도 못해요. 30년 전만도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얼만큼 내 기질이, 욕망이, 성품이 얼만큼 변화되셨습니까? 쥐꼬리만큼이라도 변화되셨나요? 과거의 그 성품, 그 욕망, 그 습관 그냥 가지고 싸들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어떤 분은 술 끊는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30년, 40년 후에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 나쁜 습관 하나를 고치는데, 그 부끄러운 습관 하나 고치는데 30년, 40년 지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웠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 변화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한 죄인을, 정말로 형편없는 죄인을 그래도 책망하지,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족한데, 나는 너무너무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형편없다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결과, 오늘 그 결과,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 사랑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신앙 고백이 살아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너무나 습관적이어서, 너무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신앙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를 찾는데, 그런데 과연 내 삶 속에서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억하며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얘네들은 수시로 오 마이 갓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별 악한 짓을 하면서도 오 마이 갓이야. 도둑질하다가 걸려도 오 마이 갓이야.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계속 늦가릴 수 있어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너의 길을 인정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범사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삶의 태도, 습관, 사고방식,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의 영적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산자의 신앙생활인가? 죽은 자의 신앙생활인가? 나는 타성에 젖어 있는 신자인가? 아니면 날마다 내 삶에서 예수를 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인가? 죽어 있지 않는가? 나는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 나는 지금 어떤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도전이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거의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겨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비교적 소상히 아버지에게 보고해요. 아들들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아버지에게 소상히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그들의 사활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의 저자는 이 아들들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씀이 동일한 내용을 앵무새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아까운 지면을 이렇게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 내용에 너희가 관심을 쏟으라는 거예요. 흥미 위주로 읽지 말고 반복되는 내용에 주목하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또 한 번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동일한 사건을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흔들어 깨우시려는 의도가 있어요. 죄 없는 동생 하나가 없어진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없어진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미 죽어있는 그들의 신앙을, 양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시몬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가 애굽에서 죽임당했다고 생각했어요. 만일 베냐민도 또 보내면 베냐민도 죽일 것 같아, 죽임당할 것 같아. 자, 이렇게 불안 속에서, 극도의 불안 속에서 흥분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이 모습이 야곱이에요.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 지금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고 도저히 절망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그에게서는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의 마음 속에서는 아들들에 대한 불같은 미움과 불만이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야곱의 가정은요, 말로는 1대 2대 3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막 굉장히 근사한데요,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다 골마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교회로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야곱의 가정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들들에 대한 불신이 꽉 차 있고 거의 자식들은 자식이 아니고 왼수인 거예요. 왼수. 그래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불신과 분노의 폭발을 내쏟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자보다 훨씬 못하게 됩니다. 짜증을 달고 살고 그냥 원망 불평 덩어리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가 막 쏟아져 나와. 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죄. 죄를 짓는 거예요. 대충 자기 기질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본인한테는 괜찮은지 몰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을 내몰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르우벤이 하는 말을 봐도 야곱의 집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네?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자기가 시몬을 데려오겠대요. 만일 못 데리고 오면 자기 아들들을 인질로 잡았다가 죽이래요. 이게 아버지에게 하는 아들의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난 뭐 제 아들이 뭐 아직 애가 없지만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저한테 아버지 제가 그 일 못하면요 제 아들 죽이세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런 식의 막말을 해요. 이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곱은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물려받았는데 자 여러분 야곱의 생애 속에 얼마나 그런 영적 체험들이 많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삼촌 라반이 20년간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고 야복 나루테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밖에 없어.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식을 키워내면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계세요? 야곱처럼 살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식구밖에 몰라.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밖에 몰라. 만일에 야곱이 신앙의 사람이라면 얘들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 정도 나와야 그래도 믿음의 이 가문이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미쳐버렸어. 상황이 좀 꼬이니까 완전히 미쳐 날뛰는 거야. 그 모습이 내 모습이요. 그 모습이. 오늘 야곱은 모든 게 나라는 존재의 시선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없고 현실만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삶이 따라합시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사고가 내 가치관이 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과도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자기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노예가 돼 있어서 그래요. 아내는 죽도록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의 행복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연약한 영혼을 세워주고 섬기고 이것이 신앙의 삶인데 자기만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안 해요. 교회 속에서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해도 그냥 귀를 막고 아무 행동도 안 해요. 찬양대 해라. 교사 헌신해라. 아무도 안 해요. 나만 중요해. 내가 편하면 그만이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정말 회개하고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야 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언제나 교회가 자기를 위해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제발 지쳐있는 나, 피곤한 나, 상처받은 나를 건드리지 말고 위로만 해달라는 거지. 말씀으로 책망하지 마라. 좀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위로만 해줘. 나쁜 사람이야. 나는 위로받고 싶어.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저항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좀 더 교양 있는 사람, 고상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변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내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내 중심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130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죽일 놈의 인간성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만의 문제일까요? 이건 저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정말로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래도 목사인데 썩어도 준치인데. 그런데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무너무 속상할 때도 많아요. 목사라고 시험 안 들까요? 목사도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워낙 천사 같아가지고 시험 들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시험에 들 때도 있다니까.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좋으세요.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성이 때로는 시험이 들려고 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주여, 제가 죄인이고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집착했던 베냐민 그 아들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43장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은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뭐든 배는 게 없어. 그냥 나만 되면 남은 내가 중요해. 그런데 그가 이 고난 속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 하면, 그래, 어차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내 자식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지 뭐.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이고 결단인 거예요. 야곱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갈아타는, 옮겨타는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제할 심령이 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영적 타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는 죽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방으로 퍼졌어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가 무덤이 열려 있고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낯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가 주의 천사를 만났더니 그 천사가 그래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길을 뛰쳐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요. 두려워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볼 거야. 다시 말하면, 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거야.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런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주님을 보고 병자를 고치고 그들의 첫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명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이고 그곳에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곳에서 정말로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그 뜨거운 은혜의 장소, 첫사랑을 누렸던, 고백했던 그 장소가 갈릴리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어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어요. 공황장애에, 우울증에, 인생의 허탈감에, 패배감에,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보자. 거기에서 사랑 회복하자. 갈릴리는 제자들이 첫 사명 받은 장소, 전도의 사명을 받았던 장소, 세리, 마태가 부름받았던 장소. 갈릴리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회복의 장소가, 회복의 역사가 필요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식어진 믿음,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 코로나 통해서 뭐 비대면 예배, 사실 비대면 예배 같은 예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신종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의 절대성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뭐 예배 못 나오면 그냥 대충 소파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과일 깎아 먹으면서, 그러면서 뭐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 돌려가지고 설교 듣고 예배 듣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는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절대성 다 무너져 버렸어. 주님 앞에 첫사랑의 고백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을, 믿음을 다 상실해 버렸어. 알아서 금방 끝날게. 12시 종 오라고 또 알려줘.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믿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타성이 젖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갈릴리로 나와라. 갈릴리에서 나와 함께 다시 보고 회복하자고, 믿음을 열정을 회복하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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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전환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